안녕하세요. 새우 작가입니다. 통치 전략 22편이고요. 중동 5편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아파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시아파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은 헤즈볼라와 후티 반군이 있는데요. 먼저 시아파 헤즈볼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레바논의 이슬람 시아파 계열 종교 조직이면서 군대이며 사회단체이고 합법적 정당 겸 현 레바논 집권 여당이면서 테러단체입니다. 이스라엘과 미국 등 적대 국가는 테러단체로 규정했지만 유엔 안보리는 헤즈볼라를 테러단체로 규정한 적이 없습니다. 신의당 이슬람 지하드라고도 합니다. 여기서 지하드란 성전이라고 번역하는데 이는 이슬람교 신앙이나 원리를 위하여 투쟁을 벌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헤즈볼라는 이란 정보기관의 배후 조종을 받는 4천여 명의 대원을 거느린 중동 최대의 교전 단체이면서 레바논의 정당 조직입니다. 그리고 이슬람 공동체로서 전 중동을 통일하기 위해 시아파 이슬람교 이데올로기에 반하는 개인, 국가, 민족 등을 대상으로 테러를 일삼는 집단입니다. 주로 미국과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테러를 자행하고 있으며 1983년 10월 베이루트에 있는 미국 해병대 사령부 건물 정면으로 자살 특공대가 약 1만 2천 파운드의 폭약을 실은 벤츠 트럭을 몰고 돌진하여 미군 241명과 프랑스군 58명을 살상하였습니다. 대사관 테러에도 버텼던 미국이지만 이 공격에는 결국 버티지 못하고 레바논에서 철수를 결정합니다. 이 사건으로 헤즈볼라는 전 아랍권에서 자폭 테러 두 방으로 미국을 이겼다며 영웅으로 추앙받았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헤즈볼라는 급격한 성장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설립자이자 리더인 아빠스가 1992년 2월 군사 행진 중 미국의 지원을 받은 이스라엘군이 날린 유도미사일에 맞아 가족과 함께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하산 나스랄라가 당시 32세의 나이에 2대 리더가 되고 현재까지 헤즈볼라를 이끌고 있습니다. 나스랄라는 아빠스를 죽인 보복으로 한 달 뒤인 3월 17일에 아르헨티나에 있는 이스라엘 대사관의 폭탄 테러를 감행해 이스라엘인 30명을 살해했고 이 때문에 후원국인 이란과 모국인 레바논을 제외하곤 전 세계에서 비난을 받았습니다. 물론 헤즈볼라는 우린 복수를 한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후 이스라엘과 민간시설 및 민간인에 대해 공격하지 않기로 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0년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남부에서 철수한 뒤에는 12명의 의석을 지닌 정당으로 변신했습니다. 헤즈볼라의 이념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미국, 프랑스 그들의 동맹인 유럽 국가들을 모두 레바논에서 쫓아내고 레바논을 완벽하게 미국과 유럽의 종속에서 벗어나게 하고 두 번째로 외세 침략군인 미국과 유럽이 레바논 이슬람 교도들과 기독교인들에게 저지른 죄값을 치르게 하며 세 번째로 이스라엘을 없애고 팔레스타인인들에게 나라를 되찾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념적으로는 다른 구구 세력에 비해 개방적이며 창립 성명서에서도 자신들은 이슬람뿐만 아니라 기독교 편이기도 하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서방권을 몰아내면 레바논은 헤즈볼라에게 우호적인 러시아 편이 되어 친러 국가로 탄생하기 때문에 미국과 서방은 그걸 알고 레바논 정부에 압력을 넣어 헤즈볼라가 레바논 정치의 주류가 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헤즈볼라는 레바논 정치에서 위상만 높지 아직까지 주류가 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헤즈볼라의 병력 규모는 정규군 5,000명과 예비군 1만 5,000명을 포함해 2만 명 정도입니다. 최근에는 6만 5,000명까지 증가했습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 헤즈볼라 전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975년 레바논 내전이 발발하자 이스라엘은 레바논의 혼란을 틈탄 반이스라엘 무장조직이 레바논에서 성장할 것을 우려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우파 단체를 지원하는 등 감자적인 방법으로 견제했으나 효과가 신통치 않자
1982년 레바논을 침공하여 남부지방을 점령합니다. 당연히 반 이스라엘 단체의 무장투쟁이었고 18년 동안 게릴라전이 펼쳐집니다. 국제사회의 압력이 거세지고 이스라엘군의 피해가 심각해지자 이스라엘은 2000년 병력을 철수시킵니다. 그러나 헤즈볼라는 하마스의 창설자 아흐메드 야신이 이스라엘 정부에게 암살되었을 때 복수하겠다며 이스라엘에 다시 선전포고를 합니다. 특히 2006년에 이스라엘의 박격포와 로켓포, 대전차 미사일을 쏘아 이스라엘군 16명의 사상자를 나오게 하고 2명을 납치해 이스라엘을 도발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납치된 병사들을 구하고 레바논의 친이스라엘 정권을 세울 목적으로 2006년 1만의 병력으로 레바논을 다시 침공합니다. 하지만 헤즈볼라가 이란에서 지원받은 대공포로 전투기를 격추하고 지대한 미사일로 이스라엘 해군 초계함을 반파하면서 이제 국가와 테러 조직 간의 전쟁이라고는 생각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오히려 헤즈볼라의 반격으로 이스라엘 제2의 도시이자 최대 항구인 텔아비브와 제3의 도시인 북부의 하이파까지 로켓탄 공격을 받아 피해 입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군은 보복으로 백린탄과 집속탄 및 화학 무기까지 사용하여 레바논과 헤즈볼라에 몇 배의 피해를 입혔습니다. 하지만 이 공격에 레바논의 민간인들만 피해가 속출하고 반 이스라엘 감정이 커지면서 의도하는 반대로 하마스와 헤즈볼라 같은 조직만 인기를 늘려가게 됩니다. 전쟁이 예상외로 장기전이 되자 국제적으로 비난을 받고 매스 미디어전에서도 실패에 도무지 얻을 게 없었던 이스라엘은 결국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레바논 영토에서 철수합니다. 이 전쟁으로 이스라엘군은 148명, 헤즈볼라는 550명가량 사망하고 국경에 레바논군과 유엔 평화유지군이 배치됩니다. 시아파 후티 무장단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후티는 예멘의 시아파 반군입니다. 시아파 율법의 정치 강림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건부터 알아보면 예멘에서 후티 반군과 예멘 정부군의 대치로 2014년부터 내전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2020년 1월 18일 정부군 훈련소에 모스크를 공격해 100여 명이 사망하는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여기서 모스크란 이슬람교의 예배당을 말합니다. 예멘은 사우디아라비아 바로 아래에 위치한 비교적 작은 나라입니다. 현대에 들어서 이미 남과 북예멘으로 갈라져 있는 예멘은 1962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내전에 돌입하게 됩니다. 군부 쿠데타로 공화제 정권이 수립되었지만 오랫동안 왕정을 해오던 나라이다 보니 왕당파가 공화제에 반발하면서 내전을 일으킨 것입니다. 결국 이 내전은 1970년 5월까지 계속됩니다. 이후 남북 예멘이 국경 문제를 두고 86년에 다시 전쟁을 치렀고 90년에 통일을 했으나 94년에 다시 남예멘이 분리독립을 선언하면서 북예멘이 무력을 동원해 억지통합을 이뤄내기도 했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또다시 남예멘이 분리운동이 일어났고 이와는 별도로 북예멘에서는 북부 시아파 출신의 후티 반군이 정부군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2012년에는 내전 종료가 선언되기도 했지만 그 이후에도 불안한 정국은 계속됐고 2014년 9월 급기야 6개 지역 분할안을 주장하며 정부를 압박하던 후티 반군이 수도인 사나를 무력으로 장악하면서 또다시 본격적인 내전 상태에 돌입하였습니다. 결국 수니파 하디 대통령은 2015년 1월 사우디로 피신합니다. 그렇게 되자 2015년에는 수니파 종주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해 아랍 동맹군을 결성하고 예멘 내전에 개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2천만 명에 달하는 현재 예멘 인구의 3분의 2가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 처해 있고 민간인 사망자는 최소 1만여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한편 중도의 수니파 국가들은 후티 반군이 시아파가 대다수인 이란의 지원을 받아 활동 중인 꼭두각시라고 비판하고 있지만
후티 군축은 예멘 정부의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활동하는 것이라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후티 반군의 군사력은 세계 3위의 국방비를 지출하는 사우디군을 번번이 패퇴시킬 정도로 만만치 않은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자체적인 사이버 해킹 부대도 갖추고 있어 사우디 외교 문서를 해킹해서 위키리스크에 올리기도 합니다. 지금도 사우디와 아랍에미레이트의 공항과 발전소 등에 크루즈 미사일을 보내고 있고 그 미사일 요격 영상을 이란계 언론에 흘리기도 합니다. 후티 반군의 실력은 반군이 아니라 한 나라의 정규군이라고 봐야 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세우 작가였습니다.